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임대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법인을 설립하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서 제가 설명할 텐데요. 잘 들어보시죠. 요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좌불안석이죠. 공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독주택을 한번 볼까요? 서울시가 작년도 2019년도에요. 평균 17.75% 상승했습니다. 용산이나 강남구에는 35% 이상이 됐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서울시 평균이 6.82%고 동작이나 이런 데는 10% 이상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또한 2019년도에 보시게 되면요. 전체 14.17% 상승했지만 보시면 용산, 서초, 동작, 영등포, 마포 같은 데는요. 거의 17, 8%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요, 강남구, 서초구 보시게 되면요, 25%, 22%. 공동주택이 아파트를 말하거든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엄청난 금액으로 상승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종부세 부담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종부세를 한 1,000만 원 내시던 분이 갑자기 5,000만 원을 내던가 아니면 1억 가까운 돈을 내게 된다면은 그것도 보유하고 있는 내내 낸다면은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에서 임대법인으로 또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 배경에는요.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 소득세 46.2% 부담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개인보다는 재원조달이나 사업 확장에 그 용이합니다. 돈을 좀 받아내기가 좀 쉽죠. 그 예를 들어서 법인의 재원조달이라면 IPO를 한다든가 채권 발행, 대출 등이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고요. 투명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 감사를 받는다든가 감사 제도 등 아니면 주주총회. 그래서 투명 경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로 인해서 대내외 공신력을 제고할 수도 있고요. 효과적인 가업 승계의 전략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만 넘기면 되다 보니까요. 기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소득밖에 없지만 법인이 된다면 소득이 좀 다양해집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임대법인의 설립배경은 그거랑 조금 다르게 사업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대부분 임대법인 하시는 분들이요. 전문직 종사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 또다시 임대사업소득세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임대사업만 큰 금액으로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최고 세율인 46.2%, 거의 반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 소득세를 줄이고자 그 임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거기에다가요, 개인으로 하다 보면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초과되면 성실신고 확인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사 감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뭐랄까 감시라고 할수 있나요? 감사 제도 때문에 좀 상당히 불편하겠죠?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임대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환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지만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한두 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 임대사업자, 그 물건 부동산 있죠?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겁니다. 출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물 출자라는 건 뭐냐면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내잖아요. 그 자본금을 내는데 자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을 낸다는 것이죠. 그 현물 출자 방법이 있고요. 세감면 양수도 방법이 있습니다. 세감면은 뭐냐면 세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영업 포괄 양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감면 때문에 이런 양수도를 선택하는데요. 어떤 게 세감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이월가세해 준다. 그 개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월가세, 당장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취득세도 면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10%도 면제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뭐 제도 같은 것을 법인이 된다 하더라도 승계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세감면 내용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 전환해서 그 뭐라고 할까, 개인 사업소득세 최고 46.2%도 좀 피해가자, 이런 뜻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이나 그 설립을 많이 종용받고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표로 나타내 보자면 현물출자와 세관면 양수도 쪽에 그 세관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법인 최초 설립 시 개인 사업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 자본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물로 자본에 전입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취득세 면제, 근데 국민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물론 이제 그 취득세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있거든요. 20%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세관면 양수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의 사업자산을 포괄양수도, 전체입니다. 전체를 법인한테 매각하는 걸 말해요. 일부 빼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2월과세를 해주고 취득세 면제해주고요. 물론 농특세는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당연히 면제하지 않습니다. 조세감면은 승계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세관면 양수도라는 것은 현물출자보다는 굉장히 절차가 간단하다. 현물출자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고 감정평가를 받고요. 감사인 선임 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포괄양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임대사업자에서 법인 임대사업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세관면 양수도를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사와 법인회사 차이 좀 알아볼까요? 설립. 뭐 개인회사야 뭐 단순하죠. 사업자 등록하면 되고요. 근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좀 복잡하죠. 책임은요. 개인회사는 뭐 무한, 개인이 무한 다 진다. 무한 책임을 한다는 것이고요. 법인은 출자한 금액, 자본금만큼만 유한 책임을 한다. 창업비용은 법인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활동상 제약은 그 상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요. 법인회사는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자본조달은 당연히 개인보다 법인이 좀더 용이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과세 부분인데요. 개인회사는 그 7단계 과세, 누진과세를 하는데 최고가 46.2%예요. 주민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번 돈의 반을 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법인 같은 경우는요, 4단계 누진과세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2억 원 이하의 수익을 내면 11%밖에 내지 않습니다. 그 주민세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해봤자 22%밖에 내지 않으니까 개인에 비해서 반이나 4분의 1밖에 안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CEO,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의 소득이 개인은 사업소득으로 딱 단정되어 있지만 법인의 사장님은요, 뭐 대주주겠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걸 받게 되니까 아, 좀 많이 받고 싶겠다. 많이 받고 싶다. 그랬을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인으로 사장님이 되시면요, 근로소득을 받으세요. 연봉 뭐 1억, 2억 받겠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있습니다. 개인에서는 퇴직금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도 받습니다. 배당은 뭡니까? 출자한 그 자본금, 주주죠.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법인카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비용들을 이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가지 소득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임대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세율을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세율이 소득세, 개인 사업자일 때는 최고가 5억 원 초과는 42%, 주민세까지 하면 46.2%가 되겠는데요. 대부분 좀 크다면 여기에 걸리죠.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2억 원 이하는 10%고요. 주민세까지 합쳐봤자 11%.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보통 다 여기 걸리겠죠? 22%. 절반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세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전환을 하거든요. 여기엔 커다란 위험이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가지고서 처리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면 양수도 할때 법인 설립 전환이죠. 법인 전환의 사후관리 요건들을 좀 체크해야 됩니다. 고려사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5년 내 지분을 50% 이상 처분하면 2월과세를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죠. 2년 내 처분 시에는 취득세 또한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세간면 양수도를 해서 법인으로 되면 법인 설립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걸다 고려하고도 법인 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2월 가세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 같지만 저는 안 내는 게 아닙니다. 2월 가세죠. 나중에 내야 됩니다. 법인의 특별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법인이 내지만 그 법인의 주인은 개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법인세가 11%에서 22% 싸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싼건 맞지만요, 법인세를 내고 나서 CEO는 다시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근로소득을 받을 때는요, 최고 46.2%까지 세금을 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이중과세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조금 받으면 몰라도 많이 받게 된다면은 그 세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법인세 플러스 근로소득세까지 포함돼서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혹대로 갔다 혹을 붙인 격이 됐죠. 그 다음에 개인이 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요, 나중에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30%를 감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의 양도차익이 있다. 근데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 그럼 30억을 빼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빼주지 않습니다. 그럼 30억에 대해서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더큰 문제점 볼까요? 법인세가 11%에서 22%는 맞는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부동산 과다법인일 경우에, 그게 뭐냐면요, 부동산 자산이 법인의 자산 중에 50% 이상이 되는 거, 부동산을 과다법인을 말하거든요. 결국 법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인데, 부동산 임대법인은 당연히 대부분이다. 부동산이겠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는요, 최고 46.2%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11에서 22%를 적용받는 게 아니고요, 그 부동산 과다법인으로 최고 일반 세율을 부담받는다는 거예요. 양도세 일반 세율. 그 46.2%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이건 뭡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도 못 받고, 똑같이 개인이 판 거랑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그다음에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까지 동시에 내고, 기껏해야 양도소득세 2월 가세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세금을 내야 되고, 바로 이런 네 가지 부분들 때문에 설립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법인으로, 임대법인으로 들어가면요, 나중에 상속할 때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보다 좀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뭐 토지만 나눠주는 부분증여를 하면 효과적인데, 여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상속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임대법인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지분을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뭐 부분증여나 이런 쪽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법인을 설립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